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인 찐문공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19년의 방랑생활을 접고 이 찐문공이 패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겠는데요. 그의 패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리더십의 원리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판 그러면 권모술수가 난무하고요, 저열한 인간의 욕망들이 충돌하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찐문공은요, 오랜 기간의 기다림, 인내, 참음, 또 그리고 도덕적 감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으로 정치를 했던,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보기 드문 그런 군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찐문공을 살펴보기 전에 그의 동생 이호,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왕이 되었던 진해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진해왕 그러면 불신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그의 아버지 찐원공이 죽고 찐나라가 이제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이극이라는 사람이 그를 불러들이죠. 원래 이극은 찐문공, 즉 중위에게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중위가 차마 자기는 지금 아버지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한 불효자가 어떻게 왕위를 이어받겠는가 라고 거절했고요. 그래서 이극이 누구에게 제안을 하냐면 바로 이호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호가, 양나라에 가 있던 이호가 찐목공과 또 이극과의 타협을 통해서 정치적인 야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치적인 야합을 통해서 진해왕에 등극을 하는데요. 그때 어떤 약속을 하게 됐냐면, 진시황의 진나라, 그러니까 친목공에게는 서하 5개성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극에게는 분양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하에 정치적인 야합의 결과로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친목공에게 비정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말을 합니다. 처음에 이호가 하섯지방을 군왕에게 드리기로 해 이제 다행히 환국해 왕에 올랐소이다, 약속을 언급합니다. 대신들이 말하기를, 토지는 선군의 토지인데 주군께서 국외로 도주하셨다가 무엇을 믿고 마음대로 신나라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과인은 수차례 논쟁하였으나 어쩔 도리가 없어 이렇게 귀국에 대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넌지시 말하고 있습니다. 친목공의 입장에서는 1차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도 나라와 나라 또는 군왕의 입장에서, 새로운 군왕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친목공이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이극과 그 일당을 토사구팽하면서 그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해왕은 참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배신합니다. 이극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없었더라면 과인은 왕이 오르지 못했을 것이요. 비록 그렇더라도 그대 역시 두 군주와 한 명의 대부를 살해했으니 그대의 임금된 사람으로 어찌 난처하지 않겠소. 자, 여기서 두 군주라고 하는 것은 여희의 아들 해제와 여희 여동생의 아들 탁자, 이 두 사람이 차례차례 짤막하게 군주에 올랐다가 이극에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명의 대부, 순식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충신입니다. 이 사람도 이극이 살해합니다. 그대에게는 임금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명이 있고, 더 큰 실질적인 이유는 당신의 힘이 너무 크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극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전에 주군을 패하지 않았다면 주군께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두 군주라는 것은 해제와 탁자죠. 이미 즉위하신 지금 저를 죽이시려 하신다면 그 또한 어찌 구실이 없겠사옵나이까. 마침내 이같이 말씀하신다면 신은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극이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정치적으로 그를 세웠던 두 사람을 배신을 한 겁니다. 친목공을 배신해서 서하 땅을 주지 않고요, 이극을 토사구팽해서 죽여버리는 배신의 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해왕이 왕위에 등극한 지, 이호가 왕위에 등극한 지 4년이 되었는데 자기 나라에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나라에게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이때 백리해가 하늘의 재앙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 옆나라를 도운다 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살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친목공이 도와주죠. 그런데 이번에는 친나라의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에 도와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진나라에게 식량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호가 때는 이때다, 옆에 강력한 나라인
친나라를 이때 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한운전투 때 하마터면 침묵공이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300명의 이제 결사대가 등장을 해서 갑자기 300명이 등장해서 전투 양상을 바꿔놨죠. 그리고 진의 회왕이 포로로 잡혀서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의 회왕 2호의 정치는요, 배신의 정치, 불신의 정치, 그리고 언제든지 이익을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신하는 소인배의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이제 우리가 찐목공의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면 전혀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침내 62세에 환국을 했습니다. 62세에 옆에 친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환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 19년 만에 이제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그가 마침내 환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거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귀국길에 황하 배 위에서 있었던 이제 호원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친목공이라는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이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호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삼촌이죠. 호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주군을 따라 천하를 돌아다니며 주군께 많은 잘못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신도 알고 있었는데 하물며 주군이 어찌 모르실 수 있었겠습니까? 청컨대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마침내 황하를 건너서 꿈에도 그리는 19년의 방랑생활을 접고 고국에 돌아가는데 그때 저희들이 주군께 많은 잘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주군이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과의 신의를 지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찐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환국하여 군 위에 오르고도 구범과 함께 영화를 누리지 않는지를 하백시여 지켜보소서. 이게 하백이라는 건이죠. 용왕이죠. 내가 호원, 즉 구범과 함께 모든 영화를 같이 누리겠다.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이것은요, 요때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 찐문공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관통하는 삶의 원칙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리더십이 그대로 배어 있는 사람이 바로 찐문공이에요. 자, 근데 그 옆에 계좌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 인물이 상당히 원칙주의자죠. 원칙주의자고 굉장한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계좌추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들으면 아, 당연히 19년 동안에 망명생활을 했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직전에 주군과 신하가 서로 신의를 지켜나갈 것을 그렇게 다짐했다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계좌추는 그거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좌추의 눈에는 지금 호원과 찐문공이 하는 대화가 꼭 타협처럼 정치적인 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럼 느껴진 거죠. 계좌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중요공자를 위해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구범은 자기의 공이라고 하면서 공자와 거래를 하려 하니 참으로 수치스러워 그와 함께 반열에 설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늘이 열어준 길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도 역시 하늘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냥 충성을 다하면 되지 뭔 지금 이 순간에 찐문공에 가가지고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신의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찐문공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 내가 너와 약속을 지키겠다 신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는 야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추가 그 길로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계좌추는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잘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흥미롭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는 가는 데마다 아내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찐나라에 있을 때도 이제 죽었습니다만 그의 아내가 있었고요. 아들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적족당에 갔을 때 적족당에서도 그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나라에 갔을 때도 제녀 제강이 있었고요. 또 나중에 찐나라에 왔을 때 여기에서도 또 이제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인이 대표적으로 한 명들씩만 얘기했습니다만 찐나라에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부인들이 돌아왔을 때 부인들 사이에 서열 다툼이 없었겠는가? 왕의 부인들끼리 벌어지는 그 치열한 권력 다툼,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찐문공에게는 그런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예외적인 거예요. 적당의 부인과 제나라의 부인들, 찐나라에서 온 그 부인들이요, 서로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서열 정리를 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 어머니들 따라서 자식들의 서열 정지도 제대로 되고요. 원래 찐나라에 있을 때 그 부인은 죽었습니다만은 그 부인의 아들을 태자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태자로 삼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부인들이 자신들이 알아서 서열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흔히 어떤 왕조에서도 어떤 왕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뭐를 암시하고 있냐면 이 찐문공 중이라는 사람의 도덕적 감화력이 탁월했다. 이 적족 땅에서도 부인을 떠날 때 중이가 25년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25년을 기다려서 안 오면 제가를 하라 그랬더니 25년 지나면 나도 무덤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하겠는가 웃으면서 적부인이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년을 살았어요. 7년이 걸려서 7년 만에 만난 겁니다. 이 부인도 상당히 덕 있는 그런 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나라에 있는 이 부인도 제나라에 있었던 이 부인도 상당히 나름대로 지혜로운 여인이죠. 여기에 제나라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강제로 제나라 밖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중위가 끝내 대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안일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제나라의 부인이 또 도왔거든요. 진나라의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인들이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인들을 모두 훌륭한 부인들을 둘 수 있고 이 여자들이 인품이 훌륭했겠는가? 그것보다는 이 찐문공이 여복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찐문공의 도덕적 감화력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그 부인들이 느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쪽으로 오히려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찐문공이 처음에 망명생활을 떠날 때 그 옆에 다섯 명의 가신들이 있었죠. 이들이 모두가 다 뛰어난 선비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는 젊었을 때부터 선비들과 가까이 했었던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자면 군자에 가까운 군자형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묵자 같은 경우는 춘추시대 5패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 옆에 있었던 뛰어난 선비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물들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패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반드시 뛰어난 신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뛰어난 신하의 인품에 물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가 젊었을 때부터 그 주변에 있었던 선비들에게 물들어서 훌륭한 덕을 갖추었다. 그리고 태생이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는 훌륭한 덕을 갖추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다른 도덕적 감화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군주들하고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훌륭한 도덕적 감화력이 그의 일생을 거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 패자 그러면 제환공이죠. 그럼 제환공은요, 관중이 있었을 때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관중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제환공이 무너져서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었거든요. 그와는 전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찐분공이고 그는 기본적으로 바탕의 신뢰와 도덕적 감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으로 사람들이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정치를 안정화시키는데요. 친목공의 도움을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반대파들을 제거합니다. 어쨌거나 들어올 때 친목공의 호의를 받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안정시킬 때도 친목공의 도움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파 중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암살을 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인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인파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요. 사인파를 이제 등용을 시킵니다. 이제 기존에 그를 따라다녔던 선비 그룹은 아주 결사 반대를 하지만 사인파의 능력을 높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중용을 시킵니다. 이제 이 암살범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적절한 농공 행상을 합니다. 이 농공 행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찐문공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농공 행상의 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찐세가에 보면요, 천신 호숙이 문공객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이제 찐문공이 행했던 농공 행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호숙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왕께서 3차에 걸쳐서 농공 행상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돌아오지 않으니 청컨대 저는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듯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찐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나는 논공 행상을 했다. 첫 번째, 인과 의로 나를 이끌고 덕과 은혜로 나를 지켜준 사람.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과 의, 그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인과 의로서 자기를 모신 사람이 1등 공신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죠. 자기 목숨을 살려주거나 자기에게 뭔가 자기를 옆에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그는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으로 나를 보좌하여 공을 이루게 한 사람. 우리가 보통 보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제일 1등 공신으로 놓기 마련인데 이 찐문공은 두 번째 유형, 이 행동으로 나를 보좌해서 공을 이룬 사람을 두 번째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땀을 흘린 사람이 내가 그 다음에 큰 상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했으나 나의 잘못을 보완해주지 못한 사람. 자,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맨 마지막에 상을 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 상을 다 내린 후에 내가 그대에게도 상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신이란 천한 신하다. 이 사람은 아주 자기 공로를 생각하고 상을 받을 생각에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너는 나에게 이 네 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들을 다 상을 준 다음에 그래도 네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상을 주겠다. 후에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찐문공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고생을 해서 어떤 군주가 왕이 오릅니다. 등극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림은 이제 토사구팽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되었고 고생했던 그 신하들도 역시 큰 권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왕과 신하가 자칫하면 경쟁 관계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보통 고생을 해서 왕이 오른 그런 왕들이 그와 같이 공을 세웠던 그런 신하들을 많이 토사구팽을 시키죠. 찐문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논공행상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농공행상을 하는지 분명한 농공행상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조차도 인과 을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을 했고 이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 논공행상에 대해서 별 불만을 갖지 않았던 그리고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찐문공과 함께했던 다섯 명의 이무기들, 다섯 명의 뱀이라고 그랬죠. 이 찐문공이 용이라고 한다면 다섯 명의 이무기들, 뱀들이 그를 보좌했는데 이 보좌한 사람들도 모두가 다 문제없이 왕 주변에서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계좌추만 빼고요. 자, 그러면 이 계좌추가 또 문제죠. 이 사람은 이제 황하에서 배를 내리자마자 찐나라로 돌아오자마자 자취를 감췄다고 그랬죠. 어머니와 함께 자취를 감추는데 이 계좌추가 면산이라는 곳에 은둔하기 직전에 그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입니다. 계좌추가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왜 내 군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좌추가 헌공의 아들이 아홉이 있는데 지금 죽은만이 살아계실 뿐입니다. 해공과 회공은 가까운 사람이 없었고 국내외에서도 그를 버렸다. 그러나 하늘은 진나라를 멸절시키지 않으셨다. 반드시 주인이 있어 제사를 주관하게 할 것이니 지금의 주군이 아니시면 누구겠는가? 그럴 만하다 이겁니다. 주군은 하늘이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진나라의 주인이 될 만한 분입니다. 실로 하늘께서 그분의 길을 여셨는데 몇몇 사람이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또한 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좌추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열은 군주에 대해서 신하들이 뭐라고 자기들이 뭐라고 논공행상을 요구하냐 이 말입니다. 논공행상을 요구하는 그것 자체도 계좌추가 보기엔 이것은 정치적인 타협이요 야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도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찐문공에게 논공행상을 요구하는 그런 신하들이야말로 하늘의 어떤 뜻을 훔치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황차 하늘의 공을 탐내어 자신의 공으로 삼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신하들이 그들의 죄를 덮고 주군께서는 그들의 간사함에 상을 내려 상하가 서로 속이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거하기 어렵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좌추의 이 말을 듣고요 그 어머니가 답답하겠죠. 답답하면서 그러지 말고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 어찌 찾아가서 공록을 요구하지 않는가? 죽고라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랬더니 여기서 보세요. 이 계좌추가 얼마나 이상주의적인 사람인지 그들을 비난하려고 다시 찾아가 그들처럼 행동하면 죄는 더욱 커집니다. 이미 그들을 원망했는데 어찌 상훈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들의 행동을 비난했는데 내가 찾아가서 그들처럼 내가 다시 상을 받는다면 내 행동의 죄는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아이, 그래도 문공을 찾아가 처지를 다시 알려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도 슬쩍 알려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말이란 사람들 몸의 장식과 같습니다. 몸을 숨기려는데 어찌 다시 장식을 쓰겠습니까? 장식으로 치장하는 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여기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상주의자로서 내 소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번드르르 말을 해가지고 더 장식을 내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나를 다른 사람처럼 숨기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와 함께 나도 숨어 살겠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면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계좌추에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농공행상에 참여해서 상을 받았는데 계좌추만 응모의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몰래 밤에 그 궁궐에다가 경문을 하나 붙여놓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용이 하늘에 오르고자 하니 다섯 마리의 뱀이 보자 한다. 용이 이미 구름 속으로 오르니 네 마리의 뱀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한 마리는 홀로 원망해 마침내 그 처소를 볼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좌추를 안타까워하는 말이죠. 찌문공이 경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찌문공이 수소문을 해서 계좌추를 찾았습니다. 근데 면산이라는 곳에 있대요. 그래서 면산을 다 뒤졌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깊은 곳으로 계좌추는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꾀를 하라냅니다. 산불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안 내려올 수 없을 겁니다. 마치 토끼몰이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좋은 생각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찌문공이 산에다가 불을 놨는데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산을 뒤져보니까요.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느 버드나무 나무 아래서 죽어있는 계좌추를 발견합니다. 찌문공이 통곡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산을 계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동굴에서 혈서로 쓴 이런 문장이 발견됩니다. 살을 왕께 바쳐 충성을 다한 것은 왕께서 항상 청명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 적족 땅에서 제나라로 갈 때 재산을 모두 도둑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재산 관리인 도망가가지고 극심한 그런 기아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좌추가 자기 허벅다리 살을 떼어가지고 그 배고픔을 면하게 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주군께서 청명한 왕이 되기를 나는 바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한식과 청명절이 유리합니다. 계좌추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후회돼서 계좌추를 위해서 기념하는 한식날을 기억하면서 이 날만은 음식은 대표 먹지 말고 차가운 음식으로 먹으라. 그래서 한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산에 다시 와보니까 그 버드나무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한식 다음 날을 청명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의 5대 명절 중에 하나가 청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식의 풍속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한식과 중국의 5대 명절 중에 하나인 청명절이 여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초기 등극 후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요. 논공행상을 잘 마친 후에 이제 찌문공은 패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먼저 주왕실의 분란을 해결하는데요. 이제 주왕실의, 주나라 왕실의 정별이 발생해서요. 정나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주 양왕이. 이때 친나라와 찐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때 조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자가 되시려면 양왕을 수도로 송하여 주나라를 존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사옵니다. 양왕은 죽은 것 같은 성인데 진나라가 먼저 양왕을 수도로 모시지 않고 친나라로 하여금 양왕을 모시게 한다면 각국을 향해서 호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양왕을 존중하는 것이 진나라의 큰 자본이 될 것입니다. 먼 훗날을 생각하셔서 지금 주 양왕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주 양왕을 복위시키고요. 이 요청대로요. 낙양 주변에 양번과 원성 땅을 하사받습니다.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인파라는 그 자객 있죠. 사인파가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때 재밌는 일이 하나 또 발생하는데요. 이 찐문공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재밌는 사건이 하나 또 발생합니다. 이제 원 땅을 공격해서 위까지 얻은 것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한번 살펴보죠. 아까 주 양왕이 자기를 복위시킨 것 때문에 토지를 하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원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 땅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찐문공이 새로운 임금이 신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원땅을 공격하되 열흘치 식량을 싸고 대부들과 열흘의 기한을 정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열흘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열흘 안에 원땅을 함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문공이 두말하지 않고 철수를 합니다. 그때 원 땅에 있었던 사람 하나가 탈출을 해서 진문공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 땅은 사흘이면 곧 함락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공격하시면 원 땅은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진문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병사들과 열흘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철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 원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신뢰를 저버리는 짓은 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원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문공이 생각하기에는 자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19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또 신하들의 입장에서도 진문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아직 따르고자 하는 그런 100%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군과 신하, 주군과 백성들 사이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찜문공에 신이 있음을 보고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요. 스스로 문을 열어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위나라도요. 투항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춘추시대 막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이 있는 군주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차라리 투항하는 것이 더 낫다 싶어가지고 원이 항복을 하고 위까지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원을 공격해서 위까지 얻은 것은 신의 의다. 믿음을 줬기 때문에 신뢰를 줬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한 군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과 또 신하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진문공이라는 사람의 사람됨이죠. 이 사람됨이 이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선비들을 옆에 두고 선비들의 선비 정신에 물든 그래서 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여기서 증명이 되고 이것이 앞에 이제 이호와 대조가 되는 측면이 있고 이호가 굉장히 폭정을 행했거든요. 그리고 신뢰 없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조그만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소인배 정치를 보았는데 이 중위에게서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십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요. 자, 진나라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진문공이 드디어 최고의 이제 춘추시대의 두 번째 패자가 되는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성복전투인데요. 기원 132년이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지형을 한번 보세요. 이 성복이라는 지형은 이 중원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중원을 정복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천하를 정복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중원의 패권을 놓고 지금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자, 이 중원에는 여러 소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원을 둘러싸고 대국들이 주변에 펼쳐 있죠. 밑에 초나라가 있고요. 옆에 친나라가 있고요. 옆에 이 옆에 중원 북부에 찐나라가 있고요. 또 동쪽으로 가면 제나라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원에 여러 소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점점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초성왕이 남쪽에 그 장강 쪽에 있는 촌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친나라도 오락기 소리를 들었지만 이 초나라도 오락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나라도 중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의 성왕이 중원에 있는 초나라와 인접해 있는 정나라, 허나라, 채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요 옆에 있는 송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이 송나라와 초나라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중원에 패권을 놓고 송양공과 초성왕은 이미 여러 번 전투를 했었고요 송양공은 초성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홍수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와 송나라가 지금 패권을 놓고 이 중원에 패권을 놓고 싸움을 하다가 초나라가 중원의 소국들을 통합을 해가지고요 송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를 공격을 하니까 이 송양공이 이 진나라와 친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진문공이 이 구원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복이라는 곳에서 커다란 연합군끼리 그래서 이 진나라와 친나라와 제나라의 연합군과 이 초나라와 중원에 있는 소국들이 연합국이 서로 패권을 놓고 커다란 싸움을 하는 수십만이 서로 맞붙는 싸움을 하는 커다란 전투가 있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요, 재밌는 것은 이 전투의 상황을 일일이 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핵심되는 부분, 또 이 진문공이 얼마나 신뢰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찐문공이 19년에 망명생활을 하면서 초나라에도 잠시 가 있었거든요. 그때 초성왕이 아주 대접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 거냐. 그러니까 찐문공이 얘기하죠. 당신에게는 없는 것이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초성왕이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찐문공이 만약에 초나라와 내가 후에 전쟁을 벌인다면 한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3사 그러니까 1사가 30리라고 90리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90리를 내가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송나라의 수도 상구를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찐문공이 이 위쪽에 있는 조나라와 위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니까 자, 이 밑에 있던 이 초나라가 물러가려고 하다가 이 자옥이라는 신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가면 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도구라는 곳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찐문공이 초성왕하고 약속한 대로요. 이 도구라는 곳에서 90리를 후퇴해가지고 이 성복이라는 곳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자, 물러갔으면 이 상태에서 초나라가 초성왕은 뒤로 물러가고 싶었지만 이 자옥이라는 사령관이 자옥이라는 장군이 아닙니다. 여기서 쫓아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성복이까지 찐문공의 연합군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약점이 잡혀가지고요. 초나라가 대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아주 아슬아슬한 전쟁의 상황에서 역시 찐문공은 초성왕과의 약속을 했던 것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정치와 그의 리더십에 있어서 한결같이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전쟁의 상황에서 신뢰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찐문공은 그런 신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성복전투에서 대승을 한 뒤에 제, 송, 노, 채 이런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천토라는 곳에서 회맹을 합니다. 회맹을 하게 되면 회맹을 주최한 그 군주가 이제 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로 인정받는 그런 회맹이 바로 천토회맹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패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활동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이제 그도 역시 죽고 말죠. 자, 아무튼 진문공이 패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패자가 되었는가 하나 관통하는 그런 주제가 바로 신뢰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진문공이 어떤 사람이냐. 일단 도덕적 가마력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의 부인들, 그 여러 부인들이 이 찐문공의 인품에 감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아주 드문 경우죠. 그래서 부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찐문공이 간섭하지 않는데도 서열 정리를 하고 궁궐의 내부를 안정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9년에 그의 기다림의 과정. 이것도 찐문공의 탁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끈질기게 도덕적인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죠. 성급하게 욕심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소인배하고는 다른 확실히 군자다운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군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하고 전쟁을 할 때에도 이런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찐문공은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도덕적 감화력과 또 인내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의를 바탕으로 한 춘추시대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찐문공이었다. 그래서 보통의 다른 군주와는 훨씬 더 군자에 가까운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그런 군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